여요? 결혼해서 미국 갔다가 이혼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. 세상에, 사실이에요? 고향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. 이진숙 강사가 어르신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딸을 내세워 손자분을 꼬드기게 했을 수도 있어요. 말도 안 돼. 그렇죠. 말도 안 되는 일이죠. 구비서님이 또 어쩐 일이십니까? 이사회 열린다는 거 아실 겁니다. 연락받았습니다. 회장님 해임안을 안건으로 올렸다고 들었습니다. 난 말렸는데 다른 이사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. 우리 아들이 상무로 있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뵙자고 했습니다. 회장님 해임안이 통과되면 프로구단 창단을 주도적으로 해왔던 최재형 상무한테도 그 책임을 물을 겁니다. 그래서요?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해임안 통과를 적극 막아주십시오.